네, 공중파, 지상파 채널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둔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강자 넷플릭스 이를 타도에 나선 디즈니사. 자, 디즈니사 또한 역시 훌루나 ESPN 플러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3종 세트를 월 12달러 99센트에 제공하며 넷플릭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팝 아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는 오는 11월 12일 출시한다고 그 일정도 밝혔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들이 등장한 드라마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9년 개봉한 모든 디즈니 영화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수 있으며 내년에 개봉하는 겨울 왕국 2편도 독점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1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두어 이미 세계 최강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내건 디즈니사가 넷플릭스보다 가격을 훨씬 낮춰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